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은 사골 국물 아니고 킬슈 국물에 휘리릭 끓여내는 간단한 떡국을 소개해드려요. 현미 가래떡이에요. 아직은 말랑말랑해서 살짝 굳혀서 썰어야겠어요. 캐슈 국물 준비할게요. 캐슈너트 반 컵을 믹서에 넣어주세요. 물 한 컵을 넣고 갈아주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컵은 250ml 짜리예요. 마늘 두 알을 넣어주시고요. 곱게 갈아주세요.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고 갈면 곱게 잘 안 갈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한 컵만 넣고 30초 정도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는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한 컵, 두 컵, 반 컵 정도 부어주세요. 물은 나중에라도 더 애드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을 넣고 한 번 더 곱게 갈아주세요. 자, 냄비에 캐슈 국물을 부어주세요. 꼭 진한 사골 국물 같죠? 사골 국물에 떡 넣고 소금간 맞추어서 떡국을 끓여내듯이 간단하게 캐슈 국물에 끓이는 방법이에요. 불을 올리고 끓여주세요. 끓이는 동안 파 조금 썰어서 준비할게요. 지금 끓이는 떡국은 2인분 분량이거든요. 파 두세 줄기 정도만 썰어주세요. 한쪽에 잠시 두시고요. 바닥에 눌지 않도록 가끔씩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너무너무 뿌옇고 맛있어 보이죠? 썰어둔 떡국떡을 넣어주세요. 저는 떡이 말랑말랑해서 캐슈 국물을 살짝 끓이다가 넣었는데요. 잘 굳은 떡이라면 처음부터 넣고 같이 끓여주셔도 돼요. 떡국떡 양은 밥 공기 두 공기 정도 넣었어요. 바닥에 눕지 않도록 바닥까지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캐슈 국물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편두통을 줄여주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캐슈 국물이 끓어오르고 떡이 부드럽게 익어가면 소금 간 반 작은술하고 4분의 1 작은술 정도 더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네요. 떡이 부드러워졌어요. 불을 꺼주세요. 다 되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캐슈는 아몬드, 호두 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견과류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견과류죠. 활용도가 좋아서 건강요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견과류로 꼽힌답니다. 특별한 향이 없어서 다른 식재료들과 참 잘 어울리고 갈아서 이렇게 익히면 부드러워져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파 휘리릭 떨어뜨리고 후추 살짝 뿌려서 드시면 참 맛있답니다. 5분, 10분이면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캐슈 떡국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운 내셔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 따뜻하게 토닥여주세요. 오늘은 사골 국물 대신 캐슈 국물로 부드러운 떡국을 만들어 보았어요. 재료도 단순하고 맛있고
가볍고 든든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레시피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